오늘은 폐쇄되는 쇼핑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스 카운티에 있는 벤셀렘 타운십에서 살고 있는데 1973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노스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는데 그때 뉴저지의 체리힐 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 체리힐 몰은 인도어 몰, 아우트도어 몰하고는 다릅니다. 인도어 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몰 전체가 같은 뭐라고 했으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전체가 다 한 방입니다. 한 개의 방 안에 이제 여러 가게들이 수십 개의 가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걸 인도어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 전체가 다 에어컨디션으로도 조절이 되고 히팅 시스템으로도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웃도어 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딱딱 붙어 있고 지붕이 한 지붕이라는 하지만은 그 가게의 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밖에는 그냥 그 바깥입니다. 그러나 인도어 몰은 가게의 문을 열고 나와도 바깥에도 역시 그게 한 방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어 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체리힐 몰만 해도 미국에서는 아주 초창기의 인도어 몰이었습니다. 이 체리힐 몰에 가보고 저는 참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몰이 전부 한 방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전기가 풍족한 나라고 또 연료가 풍족한 나라고 돈이 많은 나라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가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샤미 몰이 그 벤셀렘에 있는 네샤미 몰이 그때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샤미 몰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벤셀렘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가 이사 온 다음에 이제 옥스포드 밸리 몰이라고 하는 것이 랭혼에 생겼습니다. 랭혼은 벤셀렘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샤미 몰도 있고 옥스포드 몰도 있고 두 개의 인도어 몰이 있었습니다. 옥스포드 밸리 몰은 2층인데 네샤미 몰보다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네샤미 몰도 그 후에 정축을 해서 더 커졌지만은 그래도 옥스포드 밸리 몰에 비하면 한 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프랭클린 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건 단층인데 아주 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개의 인도화 모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이 몰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이 인도아 쇼핑몰이 아주 유행을 많이 했고, 이것은 말하자면 그 동네의 메인스트리트입니다. 아주 번화갑니다. 옛날에는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인데, 그길 양쪽에 이제 가게들 또는 식당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라드니까 그것을 메인 스트리트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길보다도 이제 인도어 쇼핑 센터 이 몰이 쇼핑 몰이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에서 문화 행사도 합니다. 몰을 지을 때부터 그러한 문화 행사를 위해서 좀 넓은 공간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지방의 음악 단체들이 와서 음악 연주도 하고 거기에서 무용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에는 거기에 와서 크리스마스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패션쇼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스터 때나 크리스마스 때에는 거기에다 장식을 해놓고 아이들 와서 사진을 찍는 거, 사진업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킹 오브 프루시아 몰이라는 게 몽고머리 카운티에 있는데 이 몰은 몰이 두 채입니다. 두 채인데 그 이제 서로 두 채가 그 서로 연락하는 그두두두 채가 그 같은 몰인데, 그래서 이킹 오브 프루시아 몰은 미국에서도 둘째로 큰 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핑 몰들이 2000년 중엽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5,300개의 가게들이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몰에 가보면은 몰에 이제 가게 문을 닫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문을 닫고 나가면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몇 년씩 그냥 묵히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Sears, Macy's, JCPenney, K마트 같은 것들이 이러한 가게들이 큰 가게들이 그 쇼핑몰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많이 폐쇄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만 8,600개의 가게들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44만 8천 명의 가게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명절 때에 몰에 오는 사람들이 반수가 줄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절 때만 되면은 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는 그 반수가 줄었으니까 지금은 2017년이니까 지금은 한 60% 70%가 줄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 때 지금 뭐 저는 은퇴를 했으니까 평일 때에도 가끔 이제 모래 나가는데 바람 쐬기 위해서 모래 나가면은 아주 몰이 텅 비어 있고 가게마다 그냥 아주 한산한 그러한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1,100개의 몰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1,100개의 몰이 있는데 그 중의 25%가 5년 내에 폐쇄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쇼핑몰들이 폐쇄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해서 이제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엔 다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한 집에도 가족 수에 따라서 두 개 있는 집도 있고 세 개 있는 집도 있고 또 요새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나와 가지고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서 온라인 쇼핑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그 회사의 그 지금 팔고 있는 물건들 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컴퓨터에 그것이 다 나와 있고 이제 직접 물건을 안 보더라도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여러 가지 앵글에서 찍고 또 사진을 잘 많이 찍어서 한 가지 같은 상품에 대해서 사진을 여러 개로 찍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도록 끝도 보고 안도 보고 또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으로도 볼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거기에 또 아주 설명을 상세하게 해놔서 가게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는 이상으로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에서 물건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2012년도 통계인데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온라인 쇼핑하는 장사의 매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합해가지고 $1 trillion 그러니까 1조 달러의 상품이 온라인으로 매매되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입니다. 리세션. 그래서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또 쇼핑몰이 잘안 되는 이유에 또 들어갑니다. 또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가 발달될수록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쇼핑몰에나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그러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쇼핑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쇼핑몰이 폐쇄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